안녕하세요. 오늘은 경포호수에 나왔습니다. 경포호수에 벚꽃이 너무나 활짝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어제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벚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있네요. 여기는 효균상가에서 들어와가지고 솔밭을 지나서 다리를 건너 들어오면 지금 여기 꽃이 있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경포 입구에 이렇게 또 예쁜 정원으로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원에는 튤립과 아름다운 꽃으로 아주 아름답게 맞이하고 있네요. 꽃이 너무 예쁜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봄 날씨도 화창하고 꽃이 아주 많이 이제 많이 피었기 때문에 또 일요일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벚꽃 구경하러 엄청 많이 가족들과 함께 나왔네요. 바람이 불어갖고 많이 떨어진 상태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여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경포 대 반대쪽에 초당 호균생가에서 다리를 건너가지고 지금 이 강을 따라서 이래 걷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강을 따라서 쭉 가면 경포 바다가 이어집니다. 저 멀리 스카이 베이비가 좀 보였습니다. 너무나 화창하고 많은 벚꽃이 피었습니다. 호텔이 보이죠? 따라가면 경포 바다와 연결이 됩니다. 바로 연결은 안 되고 또 다리 건너고 이래야 됩니다. 요거는 경포 호수와 호수는 아니고 이어지는 길, 경포 호수와 이어지는 작은 또 연못입니다. 이 길을 쭉 따라서 가면 아름다운 저기 벚꽃을 많이 구경할 수 있습니다. 옆에는 강이고 또 한쪽에는 호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강입니다. 강을 끼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옆에 강을 끼고 걸어가고 옆으로 또 옆에는 경포 호수보다 조금 더 작은 호수가 있어가지고 또 그 아름다움 또 너무 멋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걸어가면 이제 경포 바다와 맞닿을 수 있는 또 다리가 있습니다. 건너서 가면 경포 다리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강을 따라서 계속 걷는 중입니다. 여기는 경포 호수 옆에 있는 또 적은 조그마한 호수입니다. 아까 그 길 옆에 있는 조그만 호수입니다. 여기가 멋있어요. 옆에는 강이고 옆에 또 이렇게 적은 호수가 있어가지고 건너편에 벚꽃이 활짝 피운 것이 많아가지고 영상이 멋있습니다. 그쪽으로 오는 길이.